네, 안녕하세요. 허석프로입니다. 오늘은 루키루키에서 제작 지원을 받아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거리 로프는요, 결정적으로 스피드를 늘리고 힘을 조금 뺄 수 있는 그런 연습 도구예요.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아마 이걸 만드신 분보다 제가 더 많은 거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트랜지션, 그리고 두 번째는 임팩트입니다. 올바른 트랜지션을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데요. 자, 이렇게 백스윙으로 올라가서 공이 내 등을 때리는 동시에 왼발을 밟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없이 우리가 백스윙으로 올라갔다 다운스윙 때 이 헤드부터 내려오는 이 동작은 클럽 스피드를 낼 수 없는 방법이고 이 동작을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힘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무릎부터 시작하지 못하고 어깨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스피드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팔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스피드가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 때 이 공이 등을 때리게 되면 왼발을 밟는 느낌으로 첫 번째 타이밍 연습을 합니다. 하나, 그쵸? 얘가 때리는 동시에 왼발을 밟고 뛰면서 해도 돼요.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올바른 트랜지션을 연습하는 거예요. 등에 닿으면 밟고 스윙하고. 두 번째는 임팩트 구간에서 정확하게 손이 먼저 지나가야 이 공이 피니시 때 제 등을 세게 때리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팩트 구간에서 공이 먼저 지나가게 된다면 뒤에서 보셨을 때 이 공이 제 등을 굉장히 세게 때려요. 하지만 이 손이 공보다 더 먼저 지나가게 된다면, 자,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공이 도착을 하죠. 근데 만약 공이 먼저 지나간다면 내 등을 굉장히 세게 때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타이밍으로 힘을 빼고 스피드를 내는 방법과 정확한 트랜지션을 연습을 하면서 훈련을 하시면 비거리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줘요. 그리고 이 비거리 로프 플러스라는 제품은 이렇게 벨크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벨크로를 맨 앞쪽으로 당겨 놓으시면요, 헤드 무게를 조금 더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벨크로를 중간 쪽에다 놓고 연습을 했을 때 스피드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비거리 로프 플러스 제품은 이전 비거리 로프보다 헤드 무게를 좀 더 느끼고 싶은 분들, 그리고 헤드 스피드를 증가시키고 싶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비거리 로프는 힘을 기르는 연습 도구가 아니에요. 자꾸 스피드를 늘려서 헤드 무게로 어떻게 하면 스피드를 늘리고,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했던 진자 운동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연습하실 필요 없이 힘을 빼고 부드럽게 타이밍을 맞춰서 휘두르신다면 많은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루키루키에서 제작 지원금을 받아 제작한 영상이고요.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